상위권은 할 만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영어를 1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 1등급은요, 사실 재수생들도 받기 힘들어요. 재수생들도 영어 1등급은 힘들어해. 영어 1등급에 그래서 영어 그 1등급은 원래 상위 4% 줬잖아요. 그런데 그상4% 중에서 그러니까 상위 전체 중에서 상위 3%까지는 외고생들이라고 보면 돼요. 외고생들의 1등급을 탔다. 외고생들은 일단 그 외국어를 그 배우는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1등급 그 커트가 높고요. 그렇죠. 외고는 애초에 원래 그 유학반 준비하잖아요. 애초에 그 유학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SAT 보려고 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어쨌든 수능도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결국 이제 기존의 수능 취지에서 이제 약간 좀 벗어나게 생겼어요. 원래요, 수능의 본질은요, 자격고사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1세기부터 계속 그런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뭐 선거 공약으로 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교육과정하고 입시대정을 이렇게 바뀌는 데는 아무래도 정치적 입김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2021 수능부터는요, 다음 교육과정 개편이거든요. 1학년 때 기본으로 배우는 그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절대평가 영역으로 추가를 하자는 방침이 나왔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6차 교육과정까지는 그랬잖아요.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을 그다 반영을 하되 그 예체능계는 곧그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보고 그 이과생들은 그 1번 그 초반 문제를 사회탐구 영역을 푼 다음에 후반부 문제의 과학탐구 영역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그 세부 파트,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문과생들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그 탐구 영역에서는 초반의 과학탐구 문제를 좀 질리도록 풀고, 그리고 후반에 그 사회탐구 영역 문제를, 공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후반에 그 선택을 하는 문제였죠. 그 주로 세계지리, 세계사, 그러니까 지리에선 세계지리, 역사에선 세계사,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초등, 중등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종착점이라는 말인 게 수능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정시선발 인원이 한 30%대까지 줄어들고 한 70%가 그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고3 교실에서는요, 2학기가 되면요, 그 수시모집에 합격한 일부 인원들이 다른 학생들의 그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리는 비우되 출석은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수능은 원점수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좀 시험 난이도나 뭐 학생 수준에 따라서 과목 간 유불리함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부터 이 반영된 점수 제도에서는 바로 여기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상대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입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표준점수 제도예요. 자, 표준점수 산출 공식이 있죠? 이거 그 우리 7차 때 많이 그 계산하던 그 표준점수 산출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 동점자 이런 그 동점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조합을 나눠요. 표준점수는 그래서 원 점수에서 응시자 평균 점수를 뺀 값에다가 그
그 표준 편차를 그 그 제수로 해서 나눠요. 거기에다 보정값을 더해요. 거기다 그 보정값을 더해서 그걸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 보정값에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100을 더하고요. 탐구 및 제2의 국어에서는 50을 더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보정값을 더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표준 점수는 그 국어하고 수학에서 영어 영역은요, 만약에 그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낮은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그 표준 점수는 최대 200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점이 나온 적은 없죠. 보통은 그 국어의 그 뭐냐. 그래서 쉬운 과목에서 획득한 원점수 100점의 표준 점수보다 어려운 과목의 시험에서 획득한 원점수 90점의 표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점수 만점 기준으로요,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는 130에서 140 정도예요. 그리고 수학 영역 가형은 120에서 130점 대, 그리고 나영이 130에서 140점 대예요. 그리고 영어 영역이 130에서 140점 대 정도로 형성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학 영역은 자연계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눈 건데, 수학 영역은 계속 가형의 범위가 두세 배 이상 많지만 이제 나영이 난이도가 쉽죠. 근데 문제는 수학 영역 나영을 응시하는 학생들은요, 가형을 응시하는 응시생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실력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만점을 받을 경우 더 많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형의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이라고 할 경우, 나영의 1등급 커트라인은 70점대 후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70점대 초반도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청 학력평가의 경우 상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뭐 홈페이지 학력평가 자료실 뭐 이런 데 공개를 하는데, 원점수 성적이 공개되는 만큼 뭐 전국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도 여과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영역 나영의 전국 원점수 평균이 학력평가 기준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28점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28점이 전국 그 원점수 평균이다 보니까요, 제가 학력평가를 그때 48점 받았거든요. 근데 그 48점이 딱그 상위 12% 겹쳐가지고 2등급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적 있어요. 야, 수훈이 너 수학 2등급 나오니? 뭐 이러면서. 너 이과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과학을 못했죠. 그렇고요. 제2외 국어 영역에서는요, 아랍어 선택해가지고 5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표준점수 100점 만점을 받은 엽기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해가지고 각 영역이나 과목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시험 난이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 영역하고 그 영어 영역은 이제 표준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표준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등급제로만 측정을 하죠.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는 교수 300명이 출제를 해요. 교수 300명이 출제를 해가지고 그또 고등학교 교사 180명이 1, 2차로 나눠서 검토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이제 검토 교사들을 선발할 때 자녀들 중에서 수능 응시 예정자가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빼요. 그래서 출제진은 평가원 쪽에서 이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해놓고 선발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죠.
그래서 기무부대하고 경찰청을 통해서 전과 여부가 없는지 있는지 뭐 그런 신원 진술서를 쓰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 대학 교수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요. 교수들의 전문성이나 뭐 교사들의 교육과정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 출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뭐 가두진 않아요. 모의평가의 경우 출제위원 30%는 수능 출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정식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6차 때까지는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대학 교수들이었는데 그 이외엔 이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특정 대학 출신의 교수들을 50% 이상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탐구 영역의 경우는 선택 과목 중에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계열의 학문 교수를 영입을 해서라도 인원 채워요. 그렇고요. 10월부터 보통 수능 출제위원으로 감금을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수능 출제위원회 합숙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통신 수단은 물론 SNS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SNS도 이용할 수 없고요. 출제위원들은 뭐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한 교수의 그런 개인적인 뜻으로 문제 낼 수는 없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출제 교수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신문 소재의 내용들이 자주 출제됐고 그 교수들이 좀 신문 광이었거든. 그래서 시험 1개월 전부터는 문제 출제를 위해서 인적이 드문 합숙소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외부하고 격리가 돼요. 외출 통제, 통신수단 사용 일절 금지,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못 하고요.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그 출제위원회 그런 관리 그런 쪽하고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경찰이나 보안 요원이 그 동행을 하고요. 그 상주의 경우도 빈소에서 3시간만 머무를 수 그리고 그 국가정보원의 보안요원, 그리고 서가에서 책 찾아다 주는 조교들, 그리고 교수들을 먹여줄 요리사들까지 다 들어가요. 아프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오고요. 전염병이면 숙소 내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이중 격리 조치가 돼요. 출제 장소라는 사실을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 위장하고요. 유리창에는 뭐 신문지를 발라붙이고 건물 주위에는 펜스하고 철조망 깔고 국정원 보안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다 압수하고요. 통신수단이나 인터넷 회선 다 끊어버려요. 경계는 의무경찰들이 하고요. 그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곳이 어딘지는 관계자 외에는 몰라요. 출제 장소는 매년 바꾸고요. 2009년, 2009 수능의 경우는 시험이 끝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 출제 과정을 밝혀진 적이 있어요. 한화 리조트 설악 별관에서 만들었다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 만약에 종이로 섞여 나가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처리하고요. 건물 안에 쌓아뒀다가 몰아서 버린대요. 그리고 얼마나 보안이 심하냐면요. 출제위원들끼리 심심풀이로 족구하다가 공이 담장을 넘어가면서 그 보안 요원이 그 공을 가져오는데 그 공을 찢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닌지 확인한 적도 있대요. 근데 사실 대학 교수들도 그래요. 얼마나 심심했으면 거기 안에서 그 족구까지 했겠어. 자, 수능 출제 모든 과정에서 오가는 공문서 자료들은 모두 2급 비밀문서예요. 그리고 출제위원 선발 공문도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평가원 직원이 그 교수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대요. 격리 기간은 1개월인데 실제로 문제 출제는 서로 그 머리 맞대고 짜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토 시간이 더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검토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하고 기싸움이 벌어져요. 학벌 출신에 따라서 계파가 갈리고요. 학교들 사이에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그 국어 영역은 서울대 교수하고 연세대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제일 심하고요. 그 영어 영역에서도 서울대학교 안에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들하고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 사이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도요. 검토위원인 고등학교 교사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피기 처리가 되든지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검토 과정에서 시간을 겁나게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검토 과정에서 폐기된 문제들은 모의평가에 활용될 수는 있어요.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이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들 경우는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을 전부 다 확인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똑같은 문제풀이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피기 처리해버려요. 교육과정에 이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옆에 끼고 문항을 검토를 해요. 부정적인 발문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배제가 되고요. 속도 테스트가 아니고 역량 테스트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교율을 따라서 문항을 수정하고 폐기하고 재작성을 해요. 검토위원들이 문제, 출제위원들의 그 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 바로 2003년 11월에 있었던 2004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였죠. 당시 그 백석 시인이 썼던 그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고향이라는 시에서 관련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검토위원들이 원래 처음에 그 문제를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대요. 하지만 교수가 끝까지 출제를 고집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홀수형 기준으로 3번이었는데 서울대학교 프랑스어과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왜 또 프랑스어과 교수가 이의를 제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홀수형 기준으로 3번과 5번이 복수정답 처리가 된 사태가 벌어졌죠. 출제위원 교수는 경찰의 경위서까지 쓰는 굴욕을 겪었고요. 이후 검토위원들의 권한은 강화가 됐어요.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들한테는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돼요. 그리고 사실 1개월 동안의 위원들끼리의 건 기싸움 그리고 검토위원들의 피드백,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압박 등으로 인해서 다들 기운이 넘쳐 빠져요. 그래서 합숙소를 나오는 거를 그렇게 나오는 거를 감안하면요, 스트레스는 1,000만 원 그 이상이에요. 1,000만 원 줘도 가기 싫은 것이 수능 그 문제 출제하는 거야.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토까지 끝나면 2주 전에 완성되고 인쇄에 들어가는데요, 인쇄 공대도 합숙소에 수감이 돼서 거기서 인쇄를 하고 수능 단계까지 나올 수 없어요. 영어 영역 듣기 대본은 녹음을 해야 되고요.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들도 다 수감돼요. 외국인 성우들은 그거 무슨 죄야? 그리고 맹인 시험지를 제작하는 점자 시험지 집필진도 다 수감되고요. 문제가 나온 뒤 인사하기 전 과목별 난이도 보정을 해서 모든 과목 출제진들을 모여서 토의를 해요. 그리고 다른 영역 출제자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요. 문제가 확정되면 성남 중원구에 있는 미래엔 인쇄공장에서 일주일 동안 시험지 형태로 인쇄가 돼요. 그리고 뭐 교실 단위, 시험장 단위, 시험지구 단위, 뭐 지역 단위로 포장 및 봉인을 거쳐서 시험 주간에 월요일에 배송을 시작한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철저하게 뭐 베일에 가려진 채 운송을 하지만 시험지 도난 사건도 뭐 있었고 언론 보도 등도 있었고 수능 시험지를 옮기다 다친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배송 과정은 경찰의 호의를 받고요. 인쇄공장은 그 수능시험 5교시 제외국어 한문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철저히 봉쇄돼요. 시험 문제는 시험 당일 새벽 2시에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소요시간을 맞춰서 배달되고요. 문제지를 시험장까지 배달했던 사람도 시험이 치러지는 하루 동안 시험장에서 나올 수 없어요. 문제지를 운반하는 차량 기사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당을 받아요. 접수는 교육청에서 받고요. 최종 성적표는 지역 교육청에서 배부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요. 그 이렇게 OMR 카드가 있죠. 요즘은 필적 확인란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문구를 정자로 기록하는 뭐 그러면서 그 필적 확인을 시키죠. 그렇구요. 그 원서 마감 이전까지는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접수 이후에는 뭐 제출 취소, 시험지구 변경 이런 건 불가능하구요.
응시 수술 환불의 경우는요, 천재지변, 질병, 뭐 추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 없는 뭐 수시모집 최종 합격, 뭐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한 개의 영역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요. 그래서 그 수시모집에 합격했던 그 뭐냐 수험생의 경우는요, 그 수능 응시를 하러 가기도 해요. 그 수험표 제시하고 할인 받으려고. 그거 엄청 좋거든. 아마 이번에 그 공신님도 아마 올해 또 수능 보러 갈걸요? 공신님도 아마 오늘 또 수능 보러 갈 거야. 응, 수능 보러 가고 갔다 와서 또 방송하면서 분석을 하시겠죠. 응. 그렇고요. 그 뭐냐 졸업 예정자들은 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원서를 제출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 담임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졸업자들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개별 접수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 개별 접수는 출신 학교하고 현재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있거나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이거나 외국 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폐교된 학교를 졸업했거나 기타 학력 인정자 대안학교죠. 아니면 군복무 중인 사람, 수영자, 입원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자들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출신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해야 돼요. 세종시 등 5개 지역은 각 지역 교육청에, 그 이외의 지역은 교육지원청을 방문을 하고요.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모든 그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진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개별 접수를 할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졸업 증명서를 그 발급받아서 가야 되고요. 챙겨가지 않아도 교육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서 발급은 가능해요. 출신 모교 방문이 뭐 싫거나 남들 몰래 시험을 보고 싶어서 뭐 전입을 하는 수험생도 있어요. 뭐 이사 가면 되잖아. 나도 모르겠어요. 이사 가면요. 그런 그 나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한번 그거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실제 수능을 보고 오는 거야. 실제 수능을 보고 와가지고 실제 수능 보고 와서 그거 관련해서 그 후기 방송을 하는 거죠. 그 토익킹 대균쌤이 그 매번 그 토익 보고 그 리뷰 방송 하시잖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리뷰 방송 하시고 그 공신님도 리뷰 방송 하잖아요. 그 수능. 수능 리뷰 방송 하는 거고. 그렇구요. 뭐냐. 근데 그거는 한번 보고 싶어요, 나도. 국어 영역 지문이 뭐가 나왔는지 보고 싶어요. 뭐, 그렇구요. 요즘은 수능 원서에 붙인 사진에 대해서도 그 양쪽 귀가 나와야 되는 여권 사진이 필요하고요. 강도 높은 제한이 들어가요. 머리 긴 학생들은 사진 찍을 때 머리를 묶어야 되고요. 그 졸업생의 경우 교복 입고 촬영한 과거 사진은 이런 거안 받아주니까 뭐 6개월 이내에 사진을 뭐 찍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시험 당시 모집하고 다른 사진이 원서에 붙어 있으면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막 오래도록 막 째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날에 대부분 다 편한 복장을 입고 가기 때문에 너무 미화된 모습으로는 안 가는 게 본인 대조 작업이 편해요.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보다도 뭐 본인 확인 과정은 까다로우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요. 기타 특수 응시자들의 경우는 뭐 원서 접수 당일에 뭐 병과 진술지를 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끝나면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각장애 1-3급은 전자시험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시험 제한 시간은 1.7배예요. 대신에 휴식하고 식사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4급에서 6급은 배율 118%, 200%, 350% 확대된 시험지 중에서 300%, 어쨌든 그 선택을 받으면서 제한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 그리고 청각장애 1, 3급은 그 듣기평가 문항이 하는서만 스크립트가 지급이 되고 제한 시간은 똑같고요. 청각장애 4, 6급은 대본을
듣거나 듣기평가 시간 보청기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체 및 뇌성마비 장애 응시자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같은 시험지가 배부가 되지만 제한시간은 1.5배가 주어져요. 당연히 듣기 대본은 주겠죠. 그리고 입원 환자하고 교도소 등 교화시설 재소자들은 별도 장소에서 응시를 하고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스마트기기 다 안 돼요. 그리고 그 수학영역 시간에 계산용 종이가 그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비해서 수학영역 시험지는 문제지 여백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줘요. 보통 한 페이지에 문제 한 4개 내지 5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학영역은. 그러면서 그 안내사항이 적혀있죠. 계산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여백 많이 줘요. 수학영역은. 거기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수작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만 있으면 되는데 수학 영역 시간에 계산을 위해서 편의상 샤프 펜슬은 줘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 정답 확인 그 나중에 그 정답 확인하기 그 쉬우라고 그 뭐냐 수능원서 접수 그 수험표 뒷면에다가요 그 스티커를 붙이는 그 기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능이 생긴이 아니고 그 수험표 뒷자리에다가 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줘가지고 그 이제 그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다 그 스티커를 붙이면 막 그 막 스티커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티커를 그 붙이면 이제 거기에다 확인을 하고 집에 와서 정답 맞춰보기는 쉽죠. 자 그렇고요. 그렇고 뭐 그냥 되게 이거는 웃긴 게 있다. 그 시험 중에 목이 마를 수도 있는데 그 일회용 물병 뭐 삼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져가는 것은 뭐 감독관에 따라서 허용해 주는 경우 있고 안 되면 그 정수기에서 물컵 받아와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고요. 그 자하고 각도기는요. 사실 계산상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자하고 각도기로 그 측정할 정도로 정확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수학에서 도형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길이가 뭐 맞진 않는데 그 뭐 길이에 뭐 비례하거나 뭐 각도의 경우는 그런 뭐 좀 충실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산용으로 좀 유용하고요. 그 수화기의 공간 좌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허용 물품도 아니고 뭐 제한 물품도 아니고 그래서 필통 역시 제한 품목으로 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허용 품목에도 없고 그런 것들은 보통 감독관 그 재량들이에요. 그리고 담배하고 라이터는 졸업 예정자들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재수생 이상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담배 라이터 소지 자체는 허용되겠지만 문제는 학교 시설 자체가 어차피 금연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수생분들도 담배하고 라이터를 갖고 계시더라도 그 뭐냐 갖고 계시더라도 뭐 이제 수능 시험장에는 갖고 가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해요. 뭐 물론 재수생들 이상은 성인이니까 소지 자체는 허용을 하겠지만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금연을 요구를 하거든요. 학교는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독관 대부분이 학교 교사들인데 그 앞으로 보지도 않을 학생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결국 넘어가진 않는데요.
그렇고 뭐 실제로 불이익을 주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휴식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에 대놓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터치를 할 방법은 없어요. 뭐 지킬 것은 지키는 게 좋죠. 자, 부정행위에 대한 거는 뭐그 이후 관련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좀뭐 이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한국사 영역. 그 한국사 영역이 이제 필수 영역으로 독립 영역으로 전환이 됐고요.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그 미응시 처리가 되고요. 그 아예 수능 원서에 접수를 할때 선택 여부에 강제로 까만 게 쳐져 있어요. 강제 체크돼서 나오고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가 나와요. 제한 시간은 30분에 50점 만점이고요. 4교시를 시작할 때 모든 수험생들이 동시에 가장 먼저 치르는 영역이 바로 이 한국사 영역이에요. 상대 점수가 아니라 5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이 1등급, 35점 이상이 2등급 뭐 이런 식. 3등급 이상 받으면 상위권의 대학에서 큰 불이익은 없고요. 근데 일부 상위권 대학들, 뭐 서울대 뭐 이런 학교들은 1등급 기준으로 등급이 내려가는 점수를 감점하는 전형이 있어요. 1등급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 영역은 1점짜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훅 가요. 제2외국어 영역은 30문제에서 그 10문제가 1점이고 나머지 20문제가 2점짜리죠. 그리고 근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바뀌고 나서는 예전보다 너무 쉽게 출제돼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중급보다도 쉬워요. 그리고 상위 4% 점수 커트라인은 40점대 초반. 한국사 공부가 수험생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초등학생들보다도 기초 역사 상식이 모자란 학생들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 일부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 분야로 그 진출한 사람도 생겨요. 그렇고요. 그 수능부터는 아예 영어 영역도 그 일반고 학생들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좀 약간 절대평가로 전환되기도 해요. 그렇고요. 영어 영역에 그런 1등급 컷이 90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1등급 받기는 쉬워지고요. 소규모 그 수능 전문 영어학원들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폐업 사례까지 발생을 해요. 그 어쨌든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서 영어 영역의 그 중요도는 좀 살짝 내려가기는 해요. 내려가긴 하지만 쉽진 않아요. 영어 영역은. 자, 그래서 그또 이제 각종 시험으로 의치약교육 입문검사인 MDET가 있고요. 그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인 PET가 있고 뭐 이런 시험들은 역시 뭐 약간 관련 협의회에서 출제를 하고요. 응시료가 겁나 비싸요. 수십만 원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가 그 김영삼 정부 시대에는 그 합격 정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이 결정이 됐고 이제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학부 과정에 법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를 졸업할 예정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학부에 있는 법학과가 폐지가 돼요. 단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시점까지 마지막 신입생을 받았을 때부터의 4년 동안은 운영을 해요. 그리고 로스쿨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들은 학부 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두고 있어요. 글쎄요, 로스쿨? 그리고 이제 고시가 있죠. 고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고,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에요. 통칭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지방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이 있고요. 근데 법원행정고등고시 이게 사법고시라고 하고요. 이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어요. 사법고시는 이제 폐지됐고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요, 2차 성적하고 연수원 성적을 합산하고, 그리고 면접 등의 기타 요소 등을 반영해서 부서를 배치해요. 연수원 성적이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로 뭐 5년 동안 학업 등의 이유로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거 2년으로 줄었고, 학업 목적으로는 1년 이상의, 그리고 연간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유예가 힘들고요. 대신 군복무,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는 1년 이상의 장기 유예가 가능하고요. 시험에 합격한 이후 연수원에서 수련받으면서 뭐 연수원 성적이 낮을 경우 뭐 비행기 부채나 기관 등에 배치될 분 최소 뭐 사무관 지위는 뭐 보장이 돼요. 그리고 군입대전에 고시 합격할 경우는 기본 병과 장교가 되고요. 대다수의 꼬시생들은 군입대전에 합격을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든 그냥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합격을 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군대를 갈 경우는 법무장교 복무를 할 수 있어요. 그 법무장교로 복무가 가능해요. 그렇고요. 그렇고 합격 이후에 평균 21년 정도면 뭐 고위 공무원단 뭐 이런 걸 들어가게 되고, 뭐 퇴직할 때의 시점에서 뭐 한기수의 40%는 뭐 1급 이상, 20%는 뭐 차관 이상, 뭐 5에서 8%는 뭐 장관 이상으로 임명된 경험이 있거나, 뭐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을 뭐 역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이제 토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토익. 이제 어학시험이에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라고 하고요. 미국 ETS 주관으로 치는 영어 능력 시험. 원래는 토플이 먼저 시작돼요. 토플이 먼저 시작되는데, 대한민국에는 토익이 먼저 들어와요. 1982년에 들어오고요. 1970년대 일본 경단련의 의뢰로 만들어진 시험이 바로 이 토익이에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자, 토익은 듣기 및 읽기 시험인 일반 토익이 있고, 말하기 및 쓰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 테스트가 있고요. 주로 대한민국은 일요일에 진행하고요. 직장인들도 볼 수 있게 일요일에 진행을 해요. 취업준비생, 구직자들의 1순위 스펙, 최대 인지도, 그리고 대한민국 어학시험 중에서 최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고, 응시자도 가장 많아요. 1980년대 후반 일부 대기업이 이제 인사 전형에서 토익을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됐고요. 1990년대부터는 기업에서 승진 시험의 주된 자격 요건으로 활용돼서 우리 아빠도 토익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인 영어 시험이 토익이고, 현재의 효용성으로서는 수능보다도 더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재수 없는 게, 제가 딱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메가스터디가 토익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하는 말이, 너 수능 끝났다고 공부 안 하니? 메가 토익 공부 안 하니? 그러고 앉아있어. 사실 그리고 토플보다 토익이 시험 비용이 조금 싸요. 그리고 시험을 더 자주 치르면서 더 쉽다는 이유로 공부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응시원이 가장 많고요. 대체 시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불평이 많은 이유가 사실 토익보다 어려워서 그래요. 특히 탭스.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가고시와는 달리 뭐 다 배우기만으로 특정 점수대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시험이 토익이고요.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서 토익은 사실 잘 안 쳐주는데,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에서만 인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커트라인은 대한민국이 제일 높고요. 대한민국의 다수 수도권 상위 대학들의 졸업 요건은 토익 700점대예요. 그리고 일부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영어 관련 학과나 의치 약학과 등의 경우 9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요할 때도 있어요. 토익이 변별력 없고 뭐 검증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시험을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아예 토익 점수를 반영 안 해버려요. 영어 공인시험 반영 안 하고 그냥 외국인 임원들이 직접 그 주관을 하는 가운데 영어 인터뷰를 실시를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영어 좀 하는구나, 그거를 좀 판별을 해요. 그걸 판별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거, 이거 토익 답안지를요 옥션에서 판다. 그래서 옥션에서 따온 사진이에요 이거.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식 스펙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좀 엉뚱해 보이는 리더십, 봉사활동, 해외 경험 등으로 뭐 좀 사람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토익 응시료는 정기 접수 기간은 44,500원이고 추가 접수 기간은 38,900원. 일본은 첫 시험에 5,725엔이고 1년 이내 재응시의 경우 5,092엔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이제 토익 응시료가 5만 원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뭐 토익 체크카드까지 나왔을 정도이고요. 990점 만점은 뭐 전체 0.1% 내외가 나오니까 그 뭐냐 이제 매 시험마다 그 100명 정도는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뭐 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뭐 200문제를 모두 다 맞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두 문제 정도도 뭐 틀려도 감점이 되진 않고요. 만점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990점 만점의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이고 40대 이상 만점자는 거의 드물어요. 아 근데 한 분 계시네. 이분은 지금 40대 50대 뭐 그 정도 되시는데 계속 그 만점을 받고 계시죠. 그 화요일 밤마다 그 토익 방송 그 하디시 방송 하시죠. 그래서 자 토익킹 대균쌤 강남구에서 김대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균쌤은 고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석사학위까지 갖고 계세요. 그리고 1996년부터 이제 YBM 시사영어사 어학원 종로 본원 강의를 시작했고 18년 동안 이제 YBM 대표 강사를 했다가 현재는 이제 그 삼성중앙역 근처에 삼성동에 그 자체 어학원을 설립해서 지금 김대균 어학원 원장으로 계시죠. 그 원장쌤이시죠. 아마 강사는 한 분이실 거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베스트 BJ이세요. 베스트 BJ이시고 그 1996년 11월에 처음 시험을 본 이래로 1997년 1회부터 매회 토익 시험을 응시하고 이제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응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일본에서도 가끔 응시를 해서 만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는 EBS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세종사이버대 영어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해서 그 가을에 베비가 됐고 작년 가을에 베비 되셨죠. 부러워. 아니 대균쌤 방송시간 500시간도 안되는데 그 시점에서 베비 되셨잖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BJ대상에서 프로컨텐츠 특별상 받으셨죠. 그래서 매번 시험을 치르면서 뭐 토익 성적을 효과적으로 올려주는 뭐 과학적 분석 새로운 트렌드를 앞서가서 개인 방송 활동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학원이 뭐 대형 학원이 아니어서 뭐 이제 개인 관리, 개인 상담 뭐 그런 위주로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대균쌤하고는 SNS로 이제 좀 인맥이 연결돼 있고 또 자주 뵙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BJ들 중에서 제가 이제 BJ들 중에서 자주 좀 교류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은 한나님하고 교류가 제일 많고 같은 역사 BJ니까 아무래도 교류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류가 많은 BJ가 이제 고유경 아나운서 유경이 누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균쌤 교류가 좀 많죠. 그렇고 그런 이제 그 관리하고 상담이 중요한 트렌드에 맞게 소규모 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역대 최다 응시미 만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용 핸드폰이 잘못 울리는 바람에 실격된 적도 있어요. 300권 이상의 그 토익 교재를 출간했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 교재를 수출한 이력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대균쌤이세요. 그래서 대균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그 주말마다 계속 그 토익 시험을 보고 계세요. 그 뭐냐 매번 그 토익 시험 보고 계시고 그 토익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야외 방송 켜고 토익 리뷰를 하세요. 그 야외 방송 켰을 때마다 그 뭐냐 그 토익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리뷰하시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를 그 이제 토익 새로운 유형의 그 새로운 트렌드들을 계속 그 보고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응시하실 때마다 계속 그 만점 인증하고 계세요. SNS에 사진 올라오세요. 이분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그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까. 아 그리고 이제 그 김대균 쌤 말고도 그 단국대 명예 박사학위를 갖고 계셨던 그 이익훈 씨가 계세요. 근데 이익훈 씨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 이익훈 어학원 있잖아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그럼 이제 터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미국에 유학할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ETS에서 주관하고요. 1964년부터 시행됐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2,300만 명이 응시한 세계 최고의 영어 공인 시험이에요. 비영어권 국가 태생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영어권 대학에 입학을 하는 데 요구된 사항이에요. 뭐 대학별로 필요 여부의 차이는 존재를 하고요. 뭐 대학 입학이나 채용 과정에서 영어 능력의 척도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년 토플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토플 수요도 세계 랭킹 5위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교육 성향의 시험이라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에선 스펙을 위주로 하는 토익 응시자들 비율이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에선 토플 시험은 주로 토요일에 봐요. 그리고 국내 상위권 대학원 입시에서 공인 영어 성적이 서울대는 꼭 필요해요. 서울대는 공인 영어 성적이 뭐 토플이나 탭스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른 기타 대학원들은 꼭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가산점 이렇게 하죠. 사실상 필요하다는 거지. 그 시험 유형으로는요, 종이 시험지를 치르는 뭐 PBT, 그리고 컴퓨터로 치렀던 CBT가 있었고,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온라인으로 치르는 IBT 시험만 치르고 있어요. IBT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험을 치르면요, 인터넷으로 ETS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계속 그 문제가 전송이 되고, 그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전송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내용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채점에 들어가요. 근데 가끔 재수없으면요, 고사장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시험 보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상은 해줘요. 토플은 이제 문법 시험이 없이 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이런 시험들이 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문법 등의 이론적인 면에서는 뭐 강하고 뭐 말하게 된 실적 영어에 취약한 동북아권 영어 교육의 특징을 파고들어서 허를 찌르고 있죠. SAT보다는 당연히 쉽죠. 하지만 토익, 토플, 탭스 이 3대 영어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렵고요. 근데 탭스 가끔요. 탭스의 경우는 문법이나 단어 지식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함정을 많이 봐요.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육식 영어 시험에 자신 있으면 탭스가 더 낫고요. 오히려 그런 해외 교육, 해외 원어민 교육 이런 걸 받았으면 토플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메이저리그 영어기사 뭐 이런건 잘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생활영어는 좀 잘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토플을 잘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토플은요 그거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술적인 글, 학술적인 그런 전문 글을 영어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과학 분야에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요 IBT에서 응시자들이 서로 다른 그 응시자별로요 읽기 지문하고 듣기 지문이 다 달라요.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진짜 실력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등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토플은 기본 실력이 중요하지만 뭐 그래서 뭐 당일 그런 컨디션도 필요하고요. 그런 좀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고사장 그 인터넷 환경 그런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탭스 시험. 자, 탭스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해가지고 그 약자들이 탭스예요. 자, Seoul National University 좀 발음을 수정할게요. 서울대학교가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문항을 출제를 해요. 그리고 탭스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영어 숙련도 평가 시험인데요. 이제 토익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대박을 치면서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ETS는 ETS가 돈을 쓸어담으면서 외화 유출 방지를 이유로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공인 영어 시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되려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국내파 출신 학생들이 학교 있다고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언어교육원을 통해서 언어해석력, 언어적 논리력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탭스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그 취득한 학생들을
요즘은 그냥 교수직이죠. 서울대 그 박사 그 취득 박사 취득하라고 하고 그 박사 서울대에서 학위 받아도 교수 주고 대신에 뭐 그분들은 이제 해외 연수를 가죠. 뭐 이제 연구년 뭐 이럴 때 해외 연수를 가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뭐 정시 접수 기간이 39,000원, 추가 접수 기간 42,000원.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접수를 할수 있는데 이때는 5만 원이 들어가요. 그 만점은 약간 토익 같은 990점이 만점이고, 사실 영어를 풀면서 체력적인 피로도에 견디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야. 전 체력이 안 돼서. 한 지문에 한 문항이기 때문에 각 대화나 지문에 익숙해질 시간이 없이 바로 박힌 거 넘어가야 돼요. 토익은 그 문제 후반부에 장문 독해라도 있거든요. 장문 독해라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탭스는 제한 시간은 2시간 20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요즘 문제 난이도 좀 내리고 있대요.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 외국어 관련 시험을 끝났고, 자,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험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이고, 이제 신체검사,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학과에서는 2종은 60점, 1종은 70점을 넘겨야 되고, 장례 기능 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겨야 돼요. 도로 주행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겨야지 합격이고요. 2종 자동 변속기 면허는 원래 장애 때문에 수동 변속 조작이 불편한 사람들이 위한 한정 면허였어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승용차들이 자동 변속기 차들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종 보통에 한해서 일반인들도 2종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득한 운전면허는, 네, 저는 1종 보통이에요. 저는 1종 보통을, 저는 1종 보통을 땄지만, 대부분은 2종 자동으로 따죠. 2종 자동으로 따면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 그리고, 카니발, 로디오스, 이런, 약간, SUV, 밴까지는 운전할 수 있어요. 2종 보통으로는 밴까지는 운전할 수 있어요. 밴까지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을 따면요, 스타렉스, 뭐, 이스타나, 뭐, 이런 등등, 아니면 봉고, 이런 등등, 뭐, 소형 트럭이나, 소형 트럭이나, 이제, 좀 뭐, 소형 트럭 또는, 소형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소형 승합차. 그리고 1종 보통은 그것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25인승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24인승인가 어쨌든. 그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그 미니버스 있잖아요. 조그만 그 동네길에 다니는 그 조그만 마을버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 노선까지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것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1종 대형 면허를 따야지 대형 트럭하고 현재 우리의 그 도시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 운전장은 이제 널리고 널리고 있죠. 많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고요. 면허를 취득하고 있을 경우, 뭐 운전 가능한 차종이 더 다양한 그런 상위 면허를 딸 때, 뭐 해당 면허 시험의 신규 응시자보다 의무 교육 시간이 짧아요. 그렇고,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 따기 위해서는 도로 주행 의무 교육 3시간 받고 도로 주행 시험 합격하면 돼요. 근데 걸로 알고 있어요. 무사고 10년이면. 1종 대형 면허, 나 특수 면허의 경우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야지 응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그 2종 소형에 도전할 경우 장례 기능 교육을 6시간 받은 뒤 시험차에서 딸수 있고요. 그리고 1종이나 2종 면허를 갖고 있다 해도 2종 소형 면허, 그 면허 시험에 의해서
그 교통 안전 교육도 필수 그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종수형 오토바이 몰고 싶으신 분들은 필수로 따셔야 돼요. 그 이종 소형 면허 따고 있죠, 오토바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 사실 최근에 너무 쉬워졌죠. 예전 그요 위에 있는 사진이 제가 봤던 그 코스이고요. 그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보는 그 시험에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그 시험은 이제 그거가 있었죠. 뭐냐? 모르겠어. 좀 간당간당하게 좀 통과하긴 했어요. 그 중간에 시동 한번 꺼지고 그 중간에 시동 한번 꺼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었어. 시동이 한번 꺼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그거가 있었죠. 평행주차할 때요. 그 중간에 그 선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 중간에서 좀 선을 좀 잘못 잡아서 그것 때문에 뭐냐 그 주차를 안한 걸로 그 처리가 돼 버려가지고 10점 감점이 돼 버렸어요. 자, 그렇고요. 티자 티자 주차 뭐 평행 주차 뭐 이런 거 있고 그 굴절 코스 S자 코너는 근데 나중에 그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선 되게 편하게 돌았어요, 저는. 뭔가 그냥 겁나 편하게 돌았어. 그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됐고요. 하여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면허 시험 봤고요. 이제 요즘은 살짝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이제 철길 건너목 코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가속주행 코스가 있는데 그 가속주행에서 그 수동기어의 경우는 기어 변속 코스예요, 여기는. 기어 변속을 안 하면 감점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코스를 지나면 엑셀레이터를 한번 막 세게 한번 쫙 밟아서 그 제한속도 20을 쫙 넘기는 거야. 한번 넘기고 기어 변속 한번 넣고 그리고 뭐냐 그러고 이제 좀그 이제 서행을 하죠. 그렇게 서행하는 그 기어 변속 코스가 있었는데 근데 꼭그 교육과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 제한속도 그 선을 넘어가서 그때부터 기어 변속을 눌러라. 그렇게 이제 좀그 이제 가르치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조금 그 넘어갈 때쯤부터 그 제한 속도를 조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엑셀레이터에 살짝 밟으면서 그좀 넘어가기 쉽게 놨죠. 그러다 이제 그 선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그냥 좀 살짝만 쫙 밟아서 그좀그사좀 약간 그 살짝 밟아서 바로 그 3단 변속하고 시속 20만 넘기자마자 그다음부터는 뭐냐 그냥 살짝 속도만 또그 조절하다가 속도 이제 쫙 줄이죠. 그렇게 쫙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기아를 바꾸고 뭐 가든지 뭐 그렇게 가든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돌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돌발 변수가 생길 땐 갑자기 딱 멈추고 비상등교 하든지.